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세란 유인균 발효 100가지식처 전시장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건강을 우리가 다지려고 해도 내가 마음만 먹어서는 안 되고 행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이제 직접 이렇게 행동으로 하시던 선생님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선생님 조금만 따라해도 건강하시겠다. 제가 간혹 선생님 얘기를 강의 중에 합니다. 제가 같이 이렇게 계신 분 중에서 이제 그 모자를 쓰고 다니시던 분이 어느 날 모자를 보셨었다. 근데 왜 그냥 제가 모자를 그냥 쓰다가 보셨나 이랬는데 모자를 안 쓰셔요 이러니까네 자랑할 게 있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선생님 그거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네. 할 때마다 좀 견면적지만 그쵸. 네. 제가 그 빛날이었습니다. 한가운데가 고속도로가. 아 여기 네. 이랬었어요. 아 고속도로가 많이 났었는데 근데 선생님은 그거는 저희들 지금은 안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모자 쓰고 선생님 보셨지만 맨날 그 선생님한테 모자 받는다고 네. 욕 듣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렇게 모자를 고수하고 있다가 어느 날이 제가 이 식초를 접하고 한 6개월 됐을 거예요. 네. 네, 식초 드시고. 네. 네. 그때 어느 날그 화장실에서 그 거울을 보는데 뭔가 꺼뭇꺼뭇한 게 보여서 그때부터 네. 모자를 벗었습니다. 아하, 지금은 그러게요. 일이 이제 아직도 듬성듬성하지만은 예. 일이 길게 예. 지금 한 8, 9cm 되나요? 이 정도 어, 일이 길었습니다. 예. 한 그래서 7, 8cm 될것네 같습니다. 선생님 보여주고. 일이 기니까 그 예. 없던 사람이 있으니까 일이 행복합니다. 예. 근데 머리카락이 지금 단단해진 것 같아요. 네. 그전에도 뭐 머리카락 나기 위해서 뭔가 해보셨죠, 그죠? 어성초하고 네. 그 테레비전 그세 가지 있죠. 뭐, 예. 그런 게 네. 있었다는 네. 이야기를 어성초, 들었어요. 예, 뭐. 자소엽, 예. 녹차. 예, 그렇게 이래 해가지고 흉흉한데. 차로도 끓여 마시고 바르기도 해봤어요. 예. 그런데 나긴 나는데 완전 쉴털이에요. 힘이 없고. 자라질 않아요. 네. 아주 그 솜털. 예. 그래서 희망을 버렸었어요, 실은. 네, 예. 그래서 이제 모자만 아무리 발라도 안 나고 다른 사람은 난다는데 예. 사람에 나지도 따라 좀 다른 않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깻잎은 열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안 먹고 식초를 접하면서부터 이리 그 힘도 있어지고 빠지지도 않고. 네. 머리를 감으면은 뭐 워낙 많이 빠졌었으니까 네. 뱃머리가 됐지만은 선생님 옆에 이런 데는 까막 네. 무성해요. 여기는 이제 좀 있었는데 더더 무성해진 것 무성해진 것 같아요. 같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작게 작고 다니지만은 한 2, 3년만 더 먹으면 저도 네. 장발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선생님 옛날에 우리 그거 그 무슨 그 우리 건강 촬영할 때 네네. 그때 이렇게 보면은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점점 더 많이 네. 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 된다. 그래서 생각해본 게 이제 그 그쪽에 막혀 있던 게 혈액순환이 잘 식초를 먹으면서 네. 노폐물을 빼주면서 그죠. 저도 그런 것 그 같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고 그쪽 길이 뚫혀가지고 네. 원래 나오고 싶었는데 막혀 있으니까 못 났다 네. 그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우리가 이제 흙이 있었는데 그흙 위에 세면으로 덮어놨다가 그 세면 뚜껑을 열어주니까 그죠? 된 것처럼 그렇게 된것 같아요. 그 이제 사실 여기 보니까 지금 선생님 가져오신 게 어성초 식초가 있고요. 생강 식초가 있고 매실 식초가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어성초를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어성초 자체가 중금속 제거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래가지고 사람들 많이 좋아하는데 이제 생어성초로 하셨네요, 네, 그렇죠? 생어성처럼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진행 중인 거가 있는데 선생님 아예 식초를 만드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을 한번 맡아볼게요. 어성초가 참 어성초를 가지고 땅을 살리는 일을 저 비법을 알아요. 예. 향도 네, 괜찮습니다. 비릿한 데는 안 비린내 나요. 전혀 안 나요. 어성초 제가 담으면서 어성초 만지고 이상한 냄새가 나서 그랬는데, 고기 어짜, 고기 비린내가 난다 해갖고 네. 어성초가 그랬는데요. 전혀 나지 않고 제가 실제로 담으면서 그 비린내가 비릿해서 조금 이게 좀 비위가 상했는데,
지금은 전혀 안 나고 향기롭습니다. 네. 아 기술도 좋으셔요. 선생님 기술이세요. 유인균 기술이세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생강식초입니다. 생강식초 굉장히 맑게 나왔어요. 그죠? 생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뭐 누가 살 빠진다고 해서 좋더라, 몸에 좋더라 이런 것보다 생강이 뜨겁거든요. 열성이고 위에 습이 있거나 예, 위가 찬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막 여름에 태어나거나 이런 사람들은 열성이기 때문에 드시면은 선생님 이 생강식초 안 드시죠? 잘 먹습니다. 예, 예. 감기 될 때는 한 번씩 먹습니다. 예, 예. 감기 될 때. 저 아기가 화체질인데요. 네. 감기 걸렸을 때 생강식초 주고요. 네. 애가 열 곳이 뒤집어져가지고요. 저한테 그래 엄마 나한테 뭐 줬어 이런 거예요. 그래요 미안 이런 거지로 아 이제 화체질이라도 이거 생 신강만 주면 안 되겠고 섞어줘야 되겠다는 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네. 잘못했다 그랬어요. 따뜻한 물에 네. 한번 네. 해가지고 한 잔 정도 예예예 예, 예, 저는요 한 병을 네. 줄곧 줬어요.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생강 향이 그윽하게 납니다. 생강은 향이 예예 좋아요. 그리고 생강이 발효될 때는 향이 좋습니다. 예. 마늘이 발효될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매실인데요. 매실이 식초가 그 자기가 가진 산독 산의 향이라든지 매실의 유산 때문에 식초가 잘 안 되고. 이거는 홍매실 같군요. 네, 홍매실이 좋죠. 야 향이 좋습니다. 네. 저는 막 매실로 식초 만들려고 막 욕심 부리시는 분들한테 그냥 매실 그거 당 조금만 넣고 그 유기산을 우려서 드십시오 이랬는데요. 선생님 보니까 이거 식초 만들어라 권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이걸 향이 좋습니다. 참 익었을 때 만드는 네. 것이 참 좋겠어요. 그죠? 청매보다 홍매가 원래 청매는 못 쓴데 그 팔아먹으려고 청매를 그랬나요? 예. 이제 홍매 같은 경우에는 영양소가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영양분 네. 이런 게 많고요. 청매가 또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효능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홍매가 네. 그죠 좋다 그러는데 홍매로 하시면은 더 잘 돼요. 네. 그 저도 이제 저는 전에 이제 누가 아는 분이 청매를 거기 또 1톤을 줘가지고 청매가 지금 있거든요. 담아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는 홍매로 해야 되겠다 이랬는데 청매가 해결이 안 되면 홍매를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다음에 홍매로 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정보를 주셔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셨던 것 같아요. 혹시 소식 여러 가지 또 알려드릴 거 있으면 저랑 또 영상을 떠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